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구워 먹기도 하고 국이나 찌개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갈치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식탁에서 환영받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매콤하고 칼칼함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영원한 밥도둑 갈치조림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무는 1.5에서 2cm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서 냄비 바닥에 차곡차곡 깔고 물 2L를 붓습니다. 다시마 10g과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대파를 넣고 무가 살캉해질 때까지 끓이면서 생기는 채소를 얻으려 합니다. 여름 무는 가을과 겨울 무에 비해서 단맛이 부족한 편이라 달콤함을 채워줄 대파도 함께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지 5분 후에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강불에서 약 1시간 동안 끓여주세요. 사실 보통의 조림에는 물을 이렇게까지 오래 익히지 않습니다. 물을 오래 익히게 되면 양념도 잘 스며들고 갈치를 넣어 끓일 때도 무가 잘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30분, 뚜껑을 닫고 30분을 끓이는 동안 양념장도 만들고 갈치와 다른 채소들의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윤기를 내줄 물엿 2스푼에 국간장 2스푼, 진간장 3스푼, 액젓 1스푼, 맛술 3스푼, 설탕 1스푼 반, 간생강 3분의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붉은 고춧가루 3스푼과 고운 고춧가루 1스푼, 요리에 치트키 다시다 반 스푼을 넣고 후추를 뿌려준 후 잘 섞어줍니다. 다진 마늘과 간생강은 통마늘 3쪽과 생강 한 토막을 다져서 사용했는데 갈아 놓은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다진 마늘은 한 스푼, 다진 생강은 반 스푼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갈치 비늘로 알고 있는 갈치의 은빛 표면을 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린내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먹으면 복통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열에 익히게 되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국물에 은빛 가루들이 둥둥 떠다닐 수 있거든요. 칼로 긁어낸 갈치들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대파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의 손질까지 마쳤으면 다시 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끓는 물에서 버텨준 대파와 물을 건져내고 익힌 물을 차곡차곡 깔아주세요. 무와 대파를 삶은 채소 500ml를 붓고 양념장을 넣어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오랜 시간 센 불에서 끓이기 때문에 물을 두껍게 썰었는데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굵은 조각들은 반으로 한 번 더 썰어 쓰시기 바랍니다.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5분을 기다려주셨다가 시간이 되었으면 갈치를 넣어 양념이 잘 밸 수 있게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졸여주세요. 고추도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를 넣은 지 5분이 지났습니다. 대파를 넣고 뚜껑을 덮어 대략 10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할게요. 간간이 눌어붙지 않게 냄비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었으면 뚜껑을 열고 강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좀 더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인 갈치는 지금은 비싸고 맛있는 생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생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대문 갈치조림 골목 같은 곳처럼 갈치조림으로 특화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었죠. 사람 냄새와 정이 가득한 곳, 그곳에는 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